지난 42회에서는 서아진 호익팀과 아사히 형제 팀의 배틀이 있었고요. 서아진 호익팀의 철저한 콤비네이션에 형제들은 말려들어서 꽤 곤욕을 치렀었는데요. 히카루의 재치있는 센스로 서아진 호익팀의 쉴틈없는 맹공에 반격을 가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. 서아진 호익팀은 42회에서 거의 엑스트라나 다름없는 수준의 연출을 보여줬어요. 결국 히카루의 센스로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낸 아사히 형제의 반격으로 서아진 호익팀과의 배틀은 아사히 형제의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요.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안절부절하던 렌이 드디어 형제들이 첫 승을 거두자 기뻐하는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어요. 아무래도 자신과 같은 플레어 사용자이다 보니까 자신이 직접 뭉개고 싶은 건 아닐까 싶어요. 다음화 43화의 예고편에서는 형제들이 잔뜩 화가 나 있는데 렌이 또 뭔가 시비조로 말을 한 것 같아요. 대기실 복도에서부터 3명이 플레어를 바라면서 험상궂게 말다툼을 하는데 슈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고요. 다음화에서도 하나의 부시합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. 호락 강산팀이 대열을 맞춰 엄청난 스피드로 질주하는데 그 상대는 바로 시스코 프리팀이네요. 레전드 슈퍼 태그리그가 이미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우 중요한 승부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 경기는 루이 드럼팀인 것 같아요. 루이가 아주 기세 좋게 좋은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드럼도 매우 진지한 표정인데 그 상대가 누굴까 하니 역시 렌 슈팀이네요. 루시퍼 디엔드를 템페스트 드래곤과 레이지 롱기너스가 둘이서 가운데 껴놓고 진 누르고 있는데 슈가 이번에는 움직일 생각인가봐요. 도화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렌은 아마 또 이제 리미트 브레이크 디엔드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같고요. 롱기너스와 드래곤은 튕겨져 나갔는데 드래곤과 롱기누스의 협공을 받는 루시퍼에게 월드스프리건이 일부러 충돌해서 리미트 브레이크를 열어준 것 같아요. 그리고 월드스프리건도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는 모습이고요. 다음 화제목은 어째야 해? 리미트 브레이크 디 엔드. 이거 이렇게 읽는 게 맞나?